누구는 볼장이 와도 본전만 기다리다가 볼장 끝났는데 뭐야 볼장 끝났다고? 뭐야 또 시즌 종료라고? 본전 탈출도 못했는데? 이렇게 볼장 지나가는 사람들도 정말 많을 것이고 누구는 수십억 수백억 벌었다더라 아이고 커부기 가족들은 그렇게 결과물이 나왔다네 근데 그때 깨달으면 늦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으면 7번 아직도 안 끝났어요 계속 올라오죠 왜 이분들이 졸업 예정자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다 공통점을 보면 방송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 또는 이 닉네임 옆에 마크를 달고 계시죠 그죠? 너무나도 지금 시장 기대됩니다 자 그리고 또 지금 중요한 부분들 알아보도록 할 텐데 지금 오신 분들도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신다면 금세 500개 넘어 1000개도 달성할 것 같네요 자 구개나임이라고 하면 구개나임은 좀 시장에 있어서 반대로 자주 립을 하는 발언을 하는 자입니다 구개나임이 내년 약한 경기 침체에 대비한 포트폴리오는 약하다면 강할 가능성이 높고 강하다면 약할 가능성이 높아요 21년도 5월달 시장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28K 정도까지 우리 석가빔이라 하죠 그죠? 그때 생각해보시면 구개나임은 그때도 당시 어떻게? 반등이 나올 때도 반대로 말을 했다 근데 실제로 이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자는 일부러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개인들의 심리를 아주 아주 능하게 알고 있어요 아주 능하게 자 그렇다면 깊은 경기 침체도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 24년에 완만하지 않고 깊은 경기 침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사놓고 불나방 매매하고 가만히 지켜보는 게 투자, 포트폴리오 재정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하고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서 이제 졸업할 준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졸업할 준비를. 우리 지금 준비 다 이거 누구? 데뷔를 하라고 하는데 데뷔 다 끝났어요 우리. 지금 나는 늦었나? 데뷔 지금이라도 해도 될까요?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 지금이라도 해두셔야 됩니다. 정말. 지금이라도 해두셔야 돼요. 나중에는 해두세요. 라는 말씀도 못 드릴 거예요. 왜? 너무 늦으니까. 지금도 솔직히 빠른 건 아니에요. 리스크 관리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지금도 빠른 건 아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포트 같은 것도 이 우측 상단에 이렇게 지금 졸업 예정으로 다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졸업 예정으로 다 나가고 있고 포트는 우리가 지금 준비가 거의 다 끝난 상황이다. 어떤 코인으로 우리가 졸업을 할 건가. 그죠? 그리고 그런 구간들 나오면 당연히 말씀을 드릴 거고 포트 구성 잘 하셔야 돼요. 포트 구성. 비트 이더는 좋은 거 다 아는데 진짜 내가 지금 자산이 한 수십억은 있다. 하시면 그냥 비트이더만 생각하셔도 되는데 지극히 일반 개인 투자자다 비트이더만 담아서 졸업 절대 못해요 말씀드렸죠 그죠? 다음 시즌만 우리가 내다보시면 알트로 졸업하셔야 된다 알트로 알트 준비도 잘 하셔야 돼요 알트 준비도 잘 하셔야 됩니다 돌파하지 못하고 반등이 더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미끄러진다면 재차 이 노란 색깔 선 노란색 이평선 기억나실 겁니다. 어떻게 된다? 다시 고개를 어디처럼 여기처럼 꺾는다. 기술을 꺾고 그 다음에 보라색깔도 덩달아서 따라올 것이고 그리고 아래 보는 빨간색 선 여기 보이시죠? 그죠? 빨간색 선도 이렇게 고개를 꺾을 겁니다. 아래로 그리고 이제 여기 노란색 선과 빨간색 선이 크로스 교차되는 데드 크로스가 이렇게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처럼 보라색과 노란색 펼쳐졌고 빨간색과 노란색도 펼쳐질 수 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구간들을
빠르게 돌파하지 못하면 그런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체크를 할 수 있고, 자 지금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받고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사에 놓일 수 있다라는 말씀, 그리고 안타까운 지표 중에 하나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자 화면에 보시는 3040 영끌족 귀환을 했다. 이들이 차라리 이 영끌을 하면서 이 시장에 다시 하여금 비트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마찬가지, 그리고 주식도 마찬가지, 이 투자 시장, 자산 시장에 이렇게 무모하게 안 뛰어들길 오히려 바랬어요. 그죠? 우리는 사람 살리는 채널이니까. 그래서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담대가 7% 코앞에 다시 어떻게 육박하고 있다. 비폭탄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으로 정말 이분들이 걱정된다. 지표상으로는 이분들이 지금 방향을, 현명한 투자자들에게 방향을 알려주지만 오죽하면 이들이 지금 이 불나방 같은 선택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래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심히 걱정이 되고, 이들이 다시 귀환을 했다는 거예요. 과연 지금 부동산이 바닥일까? 주식이 바닥일까? 비트코인 시장이 바닥일까? 특히나 또 다른 국가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자산 시장에 있어서 이런 디테일한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우리나라 시장이에요. 우리나라 시장. 부동산 규제가 완화됐고 금리가 앞으로 하락할 기대감으로 주택 매수 심리를 회복하면서 영끌족들이 또 영끌을 하고, 그리고 주식도 한동안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도 바닥이지 않을까? 투자를 다시 어떻게 강행하고 있다. 과연 바닥일까? 진짜 바닥이라면 이들이 이렇게 나설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영끌을 할 수 없어요. 왜? 아예 쳐다도 보지 않을 때니까. 그때는 쳐다도 보지 않을 테니까. 영끌족이 다시 귀환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분들이 오죽하면 영끌을 하겠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이 많은 이들이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가계부채 개인들의 빚이 가장 많은 국가가 어디다? 우리나라 시장이다. 우리나라다. 이들이 과연 모두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들이 부동산에 또 투자, 그리고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뭘까? 이들은 오른 것만 봤다는 거예요. 오른 것만. 부동산이 계속 오른 것만 봤다. 그리고 오른 시장세 속에서 누군가가 수익을 봤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그죠? 떨어질 땐 관심을, 개인 대중들 떨어질 땐 관심을 안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까지 이걸 바라보고 있고, 진짜 이렇게 된다면 관심조차 없다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된다면 관심조차. 그래서 진짜 현명한 투자자들이 그렇다면 들어가야 될 때는 언제일까? 이럴 때. 이럴 때. 그렇다면 우리가 화면에 보시는 이 데이터, 많은 사람들은 새마을금고가 다시 금리가 올라간다, 시중은행 금리가 올라간다, 주담대가 금리가 올라간다, 그냥 거기서 끝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런 움직임을 말씀드리는 것도 재차 다시 어떻게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준금리를. 그리고 영국 역시도 지금 어때요? 사상 최대치의 금리 인상을 보여주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더욱더 이 금리 인상에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왜? 가계부채, 개인들의 빚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빚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어떤 거?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 민감할 수밖에 없겠지만 해외는, 또는 유럽은, 또는 미국은 금리 인상, 개인들이 빚을 내면서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 단순한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리라 봅니다. 왜? 단순한 논리로는 그 부분이 성립될 수 있지만, 지금 우리 얼마 전에도 알아봤죠. 미국의 스타트업, 지금 역대급으로 파산 위기에 놓인 기업들이 많고, 역대급으로 지금 파산 신청을 하고 있다.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 지금 정말 엄청난 이런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진짜 이분들을 비난하고 비아냥하는 게 아닙니다. 안타깝다. 너무 걱정된다. 근데 오죽하면 이렇게 영끌을 하시겠나 싶지만, 뭐다? 혹여나 우리 가족분들께서는 심지어 21년도 연말에 우리 부동산도 정리한 분들 많죠. 시기상으로 보면 정말 매력적인 구간이었고 고점 선언했을 때 21년도 연말, 혹여나 우리 가족분들께서도 이렇게 무모하게 조금 내가 영끌을 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 비중조절에 진짜 힘쓰셔야 된다. 비중조절. 주담대가
지금 이 상황이고 나는 고정금리 받아서 괜찮아 라는 분들도 우리가 이 고정금리조차도 이 약관에 설명드렸죠. 약관에 아주 작게 경제적 위기 그리고 금융적 위기 상황이 놓이면 고정금리 또한 이게 뭐다? 영구적인 게 아니다. 변동금리로도 심지어 바뀔 수가 있다는 점 우리가 인지를 해두셔야 된다. 인지를. 그 부분 한 번씩 시간 나실 때 혹시 나도 여기에 해당된다 하시는 분들도 알아보셔라. 지금 설명드린 부분들 아시겠죠?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이렇게 주담대 금리 7% 시대다. 영끌족들 그렇다면 부동산 투자한 이들도 많겠죠. 나는 예를 들어 집을 12억에 집을 대출도 받고 영끌도 해가지고 샀는데 지금 집값이 떨어져서 예를 들어 9억이다. 빚도 있는데 집값도 떨어졌네. 마이너스 3억이네. 이게 지금 단기간에 회복되기란 무지 힘들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실거래가 살아나는 지역도 있지만 대부분 거래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면서 매물은 쌓이고 있어요. 그죠? 매물은 쌓이고 있고 이 코인 시장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변동성이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빚도 있는데 집값도 3억이 떨어져. 그렇다면 이게 온전히 또 뭐다? 가까운 시일 내에 판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것도 마이너스 빚이 되겠고 그리고 강제 버티기 들어가려고 해도 금리가 어때요? 심상치 않다. 금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개인들의 위기가 온다 했죠. 작년부터. 개인들의 위기. 개인들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금리 상승세가 멈추지 않는다. 지금. 고정금리 또한 그게 우리가 안전한 안전벨트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는 객관적으로 정말 해석이 돼야 된다. 그래야 내 돈을 지키고 지키는 걸 넘어서 투자를 그때 비로소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대회, 트레이딩 대회, 트레이딩 대회가 펼쳐졌죠. 그죠? 그리고 무료방에서 이 랭커분들이 다 계시다. 우리 무료방, 슈퍼개미방 있죠. 지금 이런 시장세 속에서도 이런 큰 수익들, 그리고 이런 관점들, 나 잘하지, 가끝이 아니라 투자 전략 관점들을 다들 논하고 공유하고 공부하고 계시다. 그리고 여기 대회도 열리게 되는데 6,700만원 규모의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제 3회차 대회도 시작이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도 그래서 나도 이 무료방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렇게 들어오시면 홈 동영상 숏 실시간 옆으로 넘겨보시면 커뮤니티가 있어요. 이 글씨를 클릭하신 뒤에 화면을 내려보셔서 자세히 보기 글씨를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문구들 나와있으니깐요. 최소 참여 시드 그리고 1위부터 10등까지 상금이 수여된다. 1등부터 10등까지 그리고 1등부터 10등 상위 랭커분들께서는 이제 슈퍼개미방에서 같이 활동을 하실 겁니다. 실제로 검증됐고 실제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고 실제로 함께 자유로운 타점과 포지션 공유 대회 참여하시더라도 굳이 내가 무리하게 투자 안 하고 싶다 하시면 이 참여 조건만 부합되시면 슈퍼개미방에서 활동을 하실 수 있다. 중고수분들 모여 계신 곳으로 입장 가능하시다. 그래서 고정 댓글 커뮤니티를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당첨금이 우리 가족분들 많은 분들도 기회를 잡으셨으면 해요. 긴급 상황이 포착되면 무료 텔레그램방에서 항상 안내를 빠르게 드리고 하니까 댓글란 보시면 코북이 공식 텔레그램 입장하실 때 t.me/코북이7942 해당 링크가 보이실 텐데 해당 링크로 들어와 계시기 바랍니다. 빠른 정보를 무료로 받고자 하시는 분들 지금 이렇게 멤버십 오신 분들 어서 들어오시고요. 이제 졸업할 시기가 다가오네요. 이제 우리 메인뷰대로 계속 시장이 나아지고 있고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구성 잘 하셔야 됩니다. 알트코인 위주로 비트 이더 빼고 알트코인 위주로 나가고 있어요. 비트 이더는 어차피 우리 좋은 거 다 아니까 어떤 알트가 엄선됐고 어떤 알트가 상장 폐지 걱정이 없으며 어떤 알트로 졸업하는지 무조건 메이저 좋다 아닙니다. 잡코인이 준메이저가 되고 준메이저가 메이저가 되고 이런 코인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런 코인들이 여기 VIP 시크릿 시그널 분할 등급 전용으로 나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 엑기스가 될 만한 영상들 무료 엑기스 될 만한 영상들 지금 엑기스가
정말 성지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코도준 검색하셔서 한 번씩 꼭 보시고요. 구독 알림 눌러두시고. 자, 코부기 채널 교육 영상이 상당히 퀄리티가 높고 좋다던데 회원 전용 동영상 글씨를 클릭하시면 수많은 교육 영상들, 우리 지금 어디서 이제 들어갈 건가, 알트는 어디서 썰어담고 비트는 어디서 썰어담고 코부기의 관심 코인은 뭐고 우리 현실이 되고 있는 멤버십 교육 방송, 이것만 전문 주행하셔도 코인 공부 끝, 관심 코인 끝, 모든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요, 우리 스패너분들, 가족분들 다들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들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